남아공은 9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케이프타운이 속한 웨스턴 케이프주는 가장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케이프타운의 상징인 테이블 마운틴과 라이온 헤드.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의회의 소재지로 입법 수도의 지위를 맡고 있다. 케이프타운의 워터프론트, 유럽인들이 남아공에서 가장 먼저 세운 항구다. 테이블 마운틴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항구가 펼쳐져 있다. 400여 개가 넘는 상점들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 중 하나다.